백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작방과 농종해용 두 개의 문헌에만 나와 있습니다. 기묘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이 있고요. 방법 2가 있고요. 방법 3이 있습니다. 1. 백미 3마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을 불린 후 다시 씻어 찐다. 2. 1에 백술가루 5대, 누룩 5대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물을 타서 마신다. 방법 2. 백추를 진하게 달인 물과 쌀밥을 섞어 술을 믿기도 한다. 방법 3. 백추처럼 쑥 달인 물과 쌀밥에 섞어 술을 빚어도 된다. 해서 응용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 주제가 필요합니다. 농종해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출 25권을 편으로 자르고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백출 25권을 편으로 자르고 동류수 두섬 다섯 말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20일 담근 다음 걸러서 찍어 버립니다. 2. 걸려낸 즙은 큰 동이에 부어 바깥 우물에 오일 밤을 둔다. 즙이 피처럼 변하게 된다. 3. 이 즙으로 누룩을 담가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큰 동이가 필요합니다.